그리고 이제 기획 촬영은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얼굴 없이 약간 기획 들어간 거를 찍었잖아요. 근데 두 번째 기획 촬영은 사실 유튜브는 얼굴이 나와야 그게 유튜브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조회수도 많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기획 촬영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동한달은 뭐냐면 동남아 한 달 살기예요. 그래서 그거 제가 대행하고 있고요. 박막내 할머니는 많이들 아시잖아요. 그래서 요 사례랑 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난이도는 아까 거보다는 좀 낮아요. 왜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 찍어주면 되고 또는 기획해서 내가 옆에서 편집해 주거나 하면 되니까 수익률은 이게 더 사실 더 좋아요. 아까 거보다. 왜냐면은 이미 돈을 낼 사람들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템이 있는 사람을 찍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한달이라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영상인데요.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메인이에요. 이분이. 그래서 보면 좀 험악하게 생기셨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잘 찍어드리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인트로 넣고, 예, 이렇게 넣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필리핀에 있는 그 한인 식당인데 예,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쭉 찍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걸 찍어서 편집을 해서 다시 이 영상에 올리고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.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뭐 영업이나 아니면 여행을 보내고요. 이제 동남아가 치과가 되게 싸요. 왜냐하면 동남아 사람들이 단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치과 기술이 되게 높아졌어요. 근데 그래서 임플란트가 예를 들면 뭐 3, 40만원 하나에 한국은 100만원 넘잖아요. 근데 그 치과 의사가 허접하냐 그것도 아니고 뭐 주지사의 그 마닐라 주지사의 주치 요런 사람들의 그 실력이 그거에서 요것도 이제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. 영상을 실제로 요 영상을 보고 괌에서 연락이 왔어요. 유튜브를 보고 자기도 필리핀 가서 치료하고 싶은데 여기 연결 좀 시켜달라. 근데 실제로 이 영상을 저희가 찍은 것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찍은 거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렇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장점이 어느 분야나 어떤 제품 팔게 있다면은 또 그게 글로벌로 된다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영어 버전으로 찍어서 영어로 그 해외나 괌이나 아니면 그런 외국인들도 좀 유치할 생각입니다. 요거 필요한 도구는 핸드폰하고 촬영 도구만 있으면 돼요. 실제로 저도 저 핸드폰을 찍은 거거든요. 다 동남아 가서. 왜냐면 고급 카메라를 써도 밖에서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. 그리고 저도 저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M50짜리 50만원짜리 그거보다 그냥 이거랑 이 마이크 써서 찍은 게 사실 더 잘 나왔어요. 왜냐면 카메라 들이대는 순간 얼어요 일반인 분들은.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게 더 나아요 제가 해본 결과. 그리고 이제 편집을 잘 하셔야 돼요. 요 기획 영상은 편집이 거의 반 이상 먹고 들어가요.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을 본인이 좀 아셔야 되고요.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. 이걸 찍으려면 본인이 못한다면 손녀라도 잘해야 돼요. 예, 딸이나 손녀를 막 훈련시키세요. 그래가지고 대학교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 영상만 네, 공부시켜도 한 10년 먹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니면 이제 외주 맡기시려면은 편집은 뭐 건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. 5분짜리가. 그러니까 만약 10편 찍으신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10편 정도 찍으시면 웬만한 그 본인 아이템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거든요. 그래서 만약 외주 주신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돈을 어떻게 버냐. 이제 협찬을 보통 받아요. 이렇게 기획을 잘 하면요 협찬을 보통 받거든요. 그런 다음에 그걸 협찬 받아서 써요. 예를 들면 이거 리뷰를 막 해요. 리뷰를 막 한 다음에 이걸 중고에 10만원에 팔아요. 그래서 돈을 벌어요. 예, 블로거 리뷰단들이 보통 그러거든요. 리뷰를 열심히 쓴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중고나라에 팔아요. 그래서 중고나라에 좋은 제품이 싸게 나온 이유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이번에 필리핀 갈 때 거의 공짜로 갔다 왔거든요. 해외 분들이 더 지금 유튜브의 그 강력함을 알아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편집을 잘하는 것도 알고. 그런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구할 생각도 못하고. 근데 만약에 해외 숙박업체나 해외 뭐 액티비티 업체에 메일을 보내는 거죠. 근데 본인들이 영상 몇 개 찍어 놓으셔야 돼요. 내가 이런 거 만들 줄 아는데 이런 거 내가 가서 찍어줄 테니까는 나 좀 여행 좀 보내달라. 그러면은 대부분 오케이 하죠. 왜냐면 뭐 네 본인 거 알리는데 어차피 광고비 쓸 건데 그렇죠. PPL이라고 해가지고 또 PPL도 예, 할 수 있고요. 영상 조회수 올려서 애드센스 수익도 올리실 수 있어요. 그래서